일단 아니요 지금 찍고 네. 있는데 네. 제 여기 부산이고 네. 이제 제 구독자 분들을 좀 데리고 모시고 와서 점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상 처음이에요. 아 이거 나도 지금 이게 오늘 사실상 점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예약을 하고 오셔야 돼요. 점을 보시려면 저 바빠요. 여기 양쪽에 계시는 예 네. 네. 네,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이름 네.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 네. 그럼 그냥 내 그냥 나온 대로 내 네,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죠. 스타일대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수고를 끝내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나오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선생님도 아신다 그래. 내가 가물놀이 짓고 속된 말로 우리네처럼 부채방울을 집어야 되는 사주.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도 왜냐. 내가 나잘난듯 나도 촉이 좋아 느낌이 좋아 이렇게 입소리 하고 다니기는 하시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네처럼 무당의 사주 어떻게 보면 제자길을 걸어야 되는 분의 사주가 맞으시면서도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람이 있다 해도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람의 덕이 없는 사주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호련단신 지푸라기라도 잡고 움직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벙어리 냉가슴으로 쓸어내리면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주. 근데 어디 점집 가면 그런 소리 안 들으세요? 듣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뭐 이게 뭐 방송이고 뭐고 떠나서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사주 철학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신점 0점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파고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상담을 바로 접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오늘 뭐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정말 리얼. 근데 웃으셔도 돼요. 근데 나 나오는 말은 그래요. 선생님도 내가 일부종사의 사주가 아닌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 새끼가 있고 내 부모가 있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요. 비빌 언덕이 없다 그래. 내가 비빌 언덕은 조상의 덕과 신의 덕밖에 없겠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사람의 깡따구가 있는지라 사람의 악따구가 있는지라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으로 꼴통이래. 니년이 니년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속된 말로 어디를 가서 울고 짖을 때나 있냐 그래. 그 말이 뭐냐. 선생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할 군용조차 없다 그래요. 근데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아직은 정유년이에요. 근데 이제 구정이 지나야 무술년이 들어가는데 무술년 한 해 미리 신사를 좀 본다 치시면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요. 이상하게도 문서의 움직임수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은 사람의 다리를 걸어서 흔히 말해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아서 문서를 움직여야 되는 형국이시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다시 한번 조금은 풍요롭게 지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도 내가 인간 열입, 사람을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넘어가시거나 아니시면 어디에 장을 맡거나 팀에 우두머리를 맡거나 내가 내 모습 자꾸 흔들거나 어쨌든 사람들이랑 융합해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 밑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들 위에 있어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일 안 한대요. 놀고 있어요? 주부. 주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내가 그러한 끼가 있는 사람인지라 선생님도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 그러한 사주. 근데 말씀드렸죠. 내년에 문서수가 따르신다고 뭐 해볼 생각 없어요? 저 말고 우리 남편. 아니 선생님이 움직이셔야 전, 돼요. 선생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 그 말이 뭐냐? 속된 말로 내가 내 남편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선생님의 운으로 남편이 움직여야 돼요. 아 지금? 선생님의 운은 잘 들어와요. 근데 남편이 속된 말로 운이 좋냐 안 좋냐 이거를 판가름했을 때 내 나오는 말은 그래요. 무술년 안에 남편분의 운대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의 이러한 운대로 남편분을 밀어줘서 움직여야 되고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러한 시발점.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속된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할지라도 어쨌든 선생님한테 그런 새로운 운대가 따라드니 남편분이 움직이는 거고 또 근데 이 남편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뭔지 막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얼굴 안 나오니까 얼굴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남편분이 이게 이름을 안 받으니까 좀 힘들다. 그냥 대주라 그럴게요. 이게 대주님이랑 안땅분이 계시잖아요. 더 땡겨야 돼. 안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움직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속된 말로 힘메가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운대로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흔히 말해 모르겠어. 아까 말씀드렸듯 선생님 사주 자체가 남한테 기대 사주가 아닌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남편이 있어도 흔히 말해 뭐 남편이 생활비는 갖다 줘요. 아 그러면은 뭐 내가 뭐 도움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선생님도 내가 짤뚱배기로 움직여야 되는 거는 맞겠다 그래요. 근데 대주님이 뭔가 시작을 해야 돼. 이거를 달수로 찍어드리면은요. 3월, 4월 특히나 내가 5월 들어가면서 움직임의 수는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뭔가 시작이 되는 거는 2월, 3월께 들어가면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좀 여쭤봐도 돼요? 도지 씨, 그 직장을 조금 이직, 약간 조금 옮겨보면 그거 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 중에서 이거를 옮기는 게 나을지. 옮기셔야 돼요. 옮기는, 내가 지금 자꾸 좀 망설이고 있거든. 제가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고집을 부리는 게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남편분이 지금 직장 내에서 사람 둘 정도가 보여요. 이 사람 둘이 남편을 조사해요. 조준다는 게 뭐냐. 흔히 말해, 정말 얄미운 게 개새끼네, 이거. 정말, 죄송해요. 정말 얄미운 게 뭐냐면 일은 던져준다 그래. 맞아요. 일은 던져주면서 네가 해놔보자 또 해와. 그럼 이상하게 무슨 컴플레인 거는 것처럼 무슨 다리 거는 것처럼 괜히 책 잡는 것처럼 괜히 지랄대로 한다 그래. 남편분이요. 몰라. 나 나오는 말은 그래요. 남편분이 속된 말로 야가 빠진 사람이거나 편법을 쓰는 사람 같으면은 아유 그래 잘 당했어 이러겠어. 근데 워낙에 남편분의 사주도 FM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남편분 또한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서 자꾸 흔들고 움직이는 게 맞지. 남편분 또한 아무리 내 남편이라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내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사람일 거라 그래요. 왜냐? 성심은 착해요. 근데 성심이 착한 사람이 한번 욱하면은 지랄 나잖아요. 남편분도 딱 그 짝. 엄마가 옆에서 욱하는 거를 잘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 아유 그래 오늘은 바깥에서 어땠어 뭐했어 뭐했어 하고 나쁜 새끼들이네 나쁜 놈들이네 이러면서 말이라도 들어줘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만 내가 잘 앉아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사람 둘 특히나 거기에서 생긴 게 뭐랄까요? 정말 전형적인 좀 아저씨 스타일이에요. 근데 생긴 것도 얄밉게 생겼어. 얄밉게 생긴 놈 하나 있는데 그게 정말 개새끼야. 이 새끼 때문에도 남편분이 옮기는 게 맞겠다 그래요. 맞아요. 옮겨야 돼요. 맞아요. 아니 여기 다 피말러. 그리고 바깥에서 시끄러우면은 정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고. 근데 요즘은 그 반대예요.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야. 남편분 낯짝이 낯빛이 어둡다 그래요. 근데 이게 시작이 된 게 17년이잖아요? 16년? 이상하게도 작년, 재작년 이 양단 수위도 남편분이 썩 힘들었어. 근데 시작이 된 거는 작년 여름 수전 넘어오면서 이게 표면 위로 올라왔다 그래요. 왜? 엄마도 그렇잖아. 우리 여기 엄마의 사주를 봤을 때에도 엄마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를 먼저 풀었지만 이 엄마도 참 어디 가서 전복이 힘든 스타일이 뭐냐면은 엄마는 기승전결, 육하, 원칙, 원리, 원칙으로 사는 사람. 응? 그러다 보니 무당들이 이게 파고들기가 힘들어요. 왜냐?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되거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엄마 운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아빠 운대는 완전 바닥인 거라. 속된 말로 무당들이 엄마한테 뭐 구태라, 치성해라, 뭐 이런 소리 많이 할 거예요. 속된 말로. 왜 돈 벌어 먹어야 되는가, 잡아 먹어야 되는가. 근데 나는 엄마한테 구태라 치성이라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 엄마의 가물로 오른 엄마가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정신력으로 버텨왔다 그래. 그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내 잘난 데 떠들고 다니지 마시라 그래. 내 느낌이 어땠어? 내 치기 어때? 뭐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신들은요. 나를 알아주네? 나를 얘가 느끼네? 그럼 가볼까? 가볼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온단 말이야. 엄마 무당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느낌이 살아도 흔히 말해 정말 가깝게 예를 들어드리면 어디면 길거리를 걸어가. 근데 여기 신장개업 했대. 저게 잘 될 것 같아. 입단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잘 되건 안 되건 그건 남 일이고 엄마를 위해서 빌어가시라 그래. 나는 솔직히 엄마가 이런 데 점집 다니고 뭐 다니고 그래. 사람이 물론 힘들기 때문에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나는 엄마가 좀 나의 종교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종교가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불교라고 하겠죠? 아니요, 난 엄마 성당 다녔으면 좋겠어요. 참 웃기죠? 점집 와서 성당 다니는 소리도 웃기고. 위에가 그 기독교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렇거든요. 나는 엄마 교회는 아니라 그래요. 성당. 네, 왜냐 교회는 번잡스러울 것 같아.
흔히 말해 거기 사람들이 우리 같이 뭐 막 어디 가서 뭐 해요 뭐 해요 막 이래요. 번잡스러워요. 성당 가서 그냥 딱 미사 보시고 엄마도 내 속에 응어리진 거 풀어야 되잖아. 신부님한테 고백살이 하시고 고해성사 하시고 딱 그러고 깔끔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궁금하면은 어디 단골집을 하나 정해서 그냥 와서 물어보고 가시고 물어보고 가시고 그게 엄마가 후세에 편한 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 대주님 올해 3월달 들어가면서 움직임의 수가 시작이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나에게 문서로 따라드는 건 5월달이에요. 3월달부터 준비하세요. 해도 괜찮네요.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 원래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거든요.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요? 모르겠어. 하나는 뭐 가슴에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찍히는 거는 둘이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첫째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걸 첫째라고 비유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 첫째가 올해 들어오면서 나이는 물어봐도 되죠? 네. 물어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애요. 네. 이제 12살 돼지요. 12살 돼요? 개띠? 돼지띠. 아 지금 이제 아직 그거니까 정해생 11살. 올해 들어오면서 아이가 뭔가 튀어나갈 조짐이 보여요. 그게 뭐냐, 안 좋은 쪽으로 튀어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의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좀 해보면 안 돼? 뭐 좀 해보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만 요구 아닌 요구가 들어갈 거라 그래요. 근데 엄마가 조금 뭐 사는 게 넉넉하면 언제든지 다 들어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요즘은 돈만원도 귀한 시대다 보니까 버겁더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엄마가 좀 뒤에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엄마는 뭔가 시작을 하셔도 되는 운때도 맞아요. 나는 엄마가 좀 장사나 뭐나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고 싶어요. 하세요. 아까 안 하고 싶다며. 아니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나아진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엄마도 신기가 철철 넘친다고 했는데 몸이 병명이 없어요. 쉽게 말해 정말. 그래서 입을 다무시라고. 입을 다무시고 이런 게 없다 생각을 하고 사세요. 왜냐 정말 말씀드렸듯 알아주면 더 다가와요. 그러기 때문에 없다 생각을 하시고 속된 말로 엄마 굿하실 거 아니잖아. 어디 가서 뭐 부산말로 지금 맞이라 그러죠. 뭐 치성하실 거 아니잖아. 뭐 할 거 아니잖아. 그 돈 갖고 엄마 떡 사 먹고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뒤로 돌아서 사세요. 그게 제일이에요. 왜냐 나는 솔직히 아까 저기서 담배를 피면서 내 제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무당이야 부처방을 들어야 돼 이러고 들어왔어. 근데 막상 신을 봤을 때는 불리자 따라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짱돌뱅인 거라. 그래서 안 돼요. 못 불려요. 어쨌든 엄마는 부당하시 사주도 아니시고 신가물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대주한테 밀어줘서 엄마가 그냥 아빠 사주가 언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차피 덕도 못 봐요. 근데 다만 그래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대주를 바깥으로 돌리는 게 엄마의 숙명. 그렇게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솔직히 자꾸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디 가도 뭐 자꾸 뭐 제조는 무엇이나 뭐 이상한 그런 소리 자꾸 내가 엄마 그게 나는 솔직히 이건 그 남편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지 나중에 어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아까 얘기했거든요. 자꾸 나 이거 지금 그냥 이거 나중에 뭐 편집을 해서 다운편으로 넘기든 아니 좀 짓거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피를 딱 받아야 돼요 지금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안 돼요 맞아요 지금 너무 피를 받는데 그럼 아무튼 예. 빨리 상담을 마무리할게요 예.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나중에 아니, 안 보실 거예요? 지금? 아무튼 내가 마무리할게요 엄마 상담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 예, 예.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일단 뭐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빌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머도 궁금하죠? 아, 미탄 빨리 요부님 미탄 빨리 넘기세요 11시 물 좀 그리고 물 좀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진짜 싫어 옮기시는 게 맞고 남편분은 그리고 엄마는 아니에요 왜냐 숨은 대신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엄마도 속된 말 내가 하나만 말할게요 엄마 이대라 그래 위에 할머니가 했어 안 한 집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안 모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안 하려 하면 근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엄마 솔직히 내가 그냥 내 돈으로 내린 곳을 해서 내려줬다고 쳐 엄마는 솔직히 그걸로 해서 불려먹지를 못해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원인 없이 어지럽고 자꾸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 말씀드렸잖아요. 싶어. 내가 아까 엄마가 너무 아는 체를 하는 거라. 어 나도 신기가 있어. 나도 뭐 집안에 이런 게 있어. 뭐해. 어, 너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입초 사들지 마시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정말 신이나 조상이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면 왜 속된 말로 엄마도 옆에 친구분이 나를 왕따 시켜. 쳐다보기도 싫잖아. 근데 나를 알아줘. 자꾸 막 어 뭐 숙희야 우리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러면 아 어, 그래 이러면 졸랑졸랑 따라가잖아. 신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엄마가 이런 점집을 좀 안 다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단골집을 정해서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릴 때 종교를 가지세요. 나 솔직히 뭐 무당들한테 또라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엄마가 성당 다녔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절도 안 돼요. 왜냐 절도 산신각이 있잖아. 성당 다니세요 차라리. 이제 상담 끝났죠? 예. 좀 쫓아오지 마세요. 부산 왔다고. 자 우리 그럼 잠깐만 커트하고. 네 잠깐만요. 잠깐만 끌게요. 예. 네, 잠깐만 커트하고.